143알 3등이 이기신 분이 없네. 3등이 누구냐면 모험당구요. 야, 잘 쳤다. 94알 4등이 공동 4등입니다 손기수 선생님이랑 독불장군님 87알씩 그리고 6등 84알 기상군님 7등 두께씨 82알 광풍형님이 꼴등이네 72알 그래도 그렇게 많이 그거를 내려간 사람이 없네 해커 찬스를 쓸 분들이 없네 해커 찬스는 50알 이하일 때만 쓸 수 있거든요 아 좋은 퀴즈인데 회전력이 좀 빠졌네 자 두께봐 가자 주먹브릿지 한번 가자 주먹브릿지 지금 미션입니다 3큐안에 2점만 치면 돼요 근데 지금 대망브릿지는 예외지 자 주먹브릿지 가자 칠 수 있어 주먹브릿지로 지금 3큐에 2점만 치면은 별풍선 1000개 미션입니다 힘! 힘! 야! 영미! 불러! 나 진짜 야 이거 어렵나 쇠공이라서 공이 곡구가 먹었네 20점인데 21큐에 다치면 에버가 거의 1 가까이죠 0.95죠 야 이거 지금 빨간 공 안 뛰어내면은 연쇄 수비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줄초성 납니다 야 그래도 지금 개짝대기처럼 두 개를 들고 수맥 재는 사람이잖아 수맥 재러 다니는 사람이야 수맥제로 수맥 아 여기 이 집은 터가 안 좋은가 하며 하고 다시 갑니다 아 야 뭐 이렇게 들고 가야 되냐 웬만하면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렇게 들고 가서 야 키스를 잘 빼 제끼 나오 퉁 지렸다 와 잘 들켰다 박수 야 됐어 야 살발 제끼라고 나왔네 아 투가락 치시는 분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유 희망이구 사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야 LI 두꺼봐 난 잘난다 또 가불풍 나왔습니다 가불풍 아 나이스 자 그러면은 그거 말씀하신 대로 저거 글립하고 초크를 그 가져가시라고 놀게요 투가락 예 안녕하세요 와 뒤로 야 먹거리 떨어졌어 야 요거 수치장님 시청자님 들었어요 아 이거 투가락 넣어주세요 요거를 그냥 움직이시면서 치시면 돼요 여기 있을게 예 투가락 다음 키부터 자 저기에다 올려놓고 하세요 그립이랑 초크 아 장갑이잖아 그립이 아 그립으로 드리지 그립이 더 비싼 건데 또 투가락 드신 분 가져가시라고 야 지렸다 안마였어 역시 당구는 모험이다 예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노란 공 이 공은 추거리가 안 나오겠다 이거 그냥 접시 그래서 이렇게 원 쿠션 투 쿠션 되돌아오기 안 치겠죠? 쓰리가락 어떻게 해서 맞추려고 하시겠죠?
용품이 여기 위에다 올려놨어요. 저거 옆에 걸리면은 옆으로 돌려가면서 치시라고. 자, 인터발이 근데 여러분 당구 치실 때 좀 길어 보이신 분들도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으면은 별로 안 지루한데, 아 빨리 쳐라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막 승질도 날 수도 있고. 여기 먹 추가요. 먹이 지금 여기 한 6개, 여기 2개, 한 10개 정도 쌓였네. 어저께 제가 이겼어요. 후구까지 가가지고 종점을 만들어가지고 후구에 제가 16점을 쳤습니다. 16점을 쳐가지고 또 그 은찬 엄마가 5점을 쳤어요. 5점 쳤나? 그리고 16-5로 승부치기에서 제가 이겼어요. 멋있었죠. 여기서 퉁! 퉁! 아이고 아깝네. 자, 신공은 못 치겠죠. 여기서 면을 치면은 길 것 같으니까 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얇은 면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얇아야 됩니다. 굉장히. 보겠습니다. 아, 이 정도 두께 가지고는 안 돼. 얘가 이 정도로 여기 있던 공이 맞고 여기까지 올 정도의 두께면은 내 공은 거의 이런 공 길 다 보시면 돼요. 맞고 나서 얘가 여기서 한 요정도 요정도에 올 정도로만 딱딱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장 경기였는데 방종이 돼가지고, 그죠? 저희 집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저희 집은 앞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땡큐 이거 특 제작한 거죠. 저희가 땡큐 집이 이렇게 돼 있고 뒤면은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별풍선으로 돼 있어요. 별풍선 제작했어요. 귀엽게 시작할 때. 자, 원쿠션, 투쿠션. 여기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선을 못 그어드렸어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느낌이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자, 우라 끌어야 되겠죠? 끌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기울기, 내 공이 내 거보다 한 개 정도 바깥에 나와 있고 거리가 이 정도 돼 있어. 투포인트 선상보다 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을 때는 지금 잘 치셨어요. 이런 거를 알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적과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공이 한 개 정도 나와 있어. 이적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적구가 맞고, 여기서 끌릴 올라가 있으면은 치기가 점점 쉬워지잖아요. 이렇게 꺾일 때도 각도도 너무 옆으로 바로 안 끌어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저럴 때 당점을, 높낮이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좀 더 멀리 있다. 멀리 있다 그러면 당점을 좀 더 내려가는 거고, 좀 가까이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내려가면은 지금 짧게 맞았잖아요. 짧게 혹시나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올린 상태로 치는 거고. 공의 거리에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두께는 거의 두꺼운 두께입니다. 저런 거는 두께는 두껍게 설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당점,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궁금한 게 있는데 세미 세이그너 요즘 왜 잘 안 나오냐고요? 잘 나오잖아요. 요즘에 다시 세이그너 한참 안 나오다가 요즘에 다시 잘 나오잖아요. 대박 경기 한번 터뜨렸잖아요. 역시 야스퍼스 형님은 역시 대단해. 그 졌는데도 그런 세계 에버리지를, 세계적인 에버리지, 진짜로 졌는데도 야, 4.44? 4.2m? 그걸로도 이기잖아. 그걸로 지잖아. 지더라도 진짜 사이즈 있게 지잖아. 야, 역시 멋있어.
뭐야 두께 봐. 뭐 하는 거야? 주먹 부리찌를 하고 있는 거네 지금. 주먹 부리찌. 그렇지. 얏! 아씨. 또안 들어갔어. 오늘 또 30분 동안 주먹 부리찌 연습하고 가자. 그러니까요. 조재호 형이 야스퍼스를 오 길게 되겠다 잘하면. 아예 안 되네. 이겼죠. 4강에서 결승에서 아깝게 졌죠. 우리나라 탑은 뭐다 공동 탑이에요. 그날 그때 당시 컨디션이 최고 좋은 분들이 최고 잘 치시는 분들이죠. 최근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분들이 잘 치는 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선수가 없잖아요. 다. 탑은 빅뱅에 있어, 니저야? 아유, 제가 다 어떻게 잡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앉아서 이거나 해야지. 응? 지금처럼 앉아서 이거나 해야죠, 저는. 아쿠레지 빵 치면 됩니다, 장군님. 빵 쳐서 여기 이렇게 박으면 돼요. 빵! 최대한 깊숙이. 최대한 깊숙이. 내공이 느려지면 안 돼. 짱꼴라 반담인가? 짱꼴라 친거 아니겠지? 너무 느리잖아, 이러면. 너무 스킬 스피드가 너무 안 나오네. 아, 장카베 나가봐야죠. 장카베 11월 25일인가? 그 오픈 대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 장카베에서 예전에 저번에 이전에 있던 장카베에서 2회 대회 때그 당달령 있잖아요. 당구달인형. 당구달인형이 오픈 대회 때 나갔는데 그때 당구달인 형이 오픈 대회 때 16강 갔었어요. 16강 본선 진출하고 그리고 리그전을 한단 말이에요. 40점씩 넣고 그 리그전에서도 2등 안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한 조에서 6명, 5명인가 6명 치는 데서 거기 안에 들어가고 16강 가가지고 아니 32강 올라가서 거기서 한판더 이기고 최재동 형님 이기셨어요. 최재동 형님 이기고 거기서 이제 16강에서 조재호 형 만나갖고 거기서 졌어요, 당달령이. 아까웠지. 예, 최현주님, 안녕하세요. 40대 31로 졌지, 재호 형한테. 그때 재호 형이 그렇게 썩 컨디션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당달령도 약간 경험이 없고, 재호 형이고 그러니까 잘못 쳤지. 잔카 되는 프로 선수들하고 같이 하는 오픈 대회죠. 뭔 답을 안 줘요? 정순명님. 자, 키스 안으로 빼고 얇게 좋다. 아, 잘 쳤네. 짧나요? 아, 짧다. 메이플 다니시는 분이신데 참가 신청 가능하냐고요? 메이플 다니시는 이당구장 다니시는 분이면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 나이스, 잘 쳤다. 중대에서 에버리지 0.6이면은 대대에서
한 20점 정도 놓고 쳐보세요. 20점 정도. 중대에서 0.6이면 못 치는 게 아니니까. 중대에서도 근데 에버리지 체크를 하고 치세요. 대단한 걸. 자, 5 쿠션. 여기 자리 몇 자리? 야, 40, 요 정도 맞으면 되겠네요. 됐다. 이번 게 마지막 이벤트. 야. 근데 연습구 쳐야지. 3단 치나요? 레지 괜찮은데, 레지 괜찮은데, 이거.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었어. 레지 괜찮았는데. 예, 사고 안 칩니다. 자, 빵꾸 치나요? 빵꾸, 아몰랑 빵꾸. 일단 넣어본다. 일단 깊숙이 자신있게 빠르게 넣어본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얍! 아까 회전을 많이 잡으셨다, 마이너스를. 야, 저렇게까지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8명에서 참가비 5만원이면 무조건 주최 측에 15만원 남는다고요? 정신 챙기세요. 두께 씻고 5만원 빼면 35만원 받고, 게임비 6만원 내면은, 야, 좋다! 좀 좋다! 아, 게임비 내면은 29만원 남고, 150알 나가면은 30만원이에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오픈 브릿지 어려워? 떨려. 떨려, 얘가. 아니, 오픈 브릿지에서 70은 치고, 안 했구나,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양이지. 그냥 양이지. 그럼 우라만큼 유거하는데 양이지.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영등포님. 일단은 일반 브릿지를 하고 치다가, 브릿지 치고 있다가, 그리고, 주먹 브릿지 할 공이 왔을 때 치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게인 용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어게인 용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게인 용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어게인 용님 별풍선 100개 더 감사합니다. 100 플러스 100. 아. 어게인 님 200개 감사합니다. 예, 쪼갱이요, 쪼갱. 쪼갱이 원피스를 입었을 때. 자, 저희가 지금 방송을 130일 넘게, 130일 넘게 했으니까. 땡큐 영등포 19님, 별풍선 520개 땡큐 쌉싸비우스. 100일 정도는 저희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와! 영등풍 식구님! 땡큐 영등풍님! 왕두께풍 감사합니다. 야, 미션 성공도 못했는데 왕두께풍 쏘기 있기에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미션을 주셨는데, 미션 성공도 못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보내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하실 때 보내주시지. 감사합니다. 왕뚜깨풍. 왕뚜껑도 아니고 무슨 왕뚜깨풍. 다 팽팽해. 그렇죠. 강남구님, 이렇게 맨날 12시에 자야지 하는데, 그냥 이거 보시다가 잠드세요.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그냥 보시다가 잠드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약간 시끄럽다 그러면 그냥 꺼버리면 돼요.
자, 3 갈았고 일단 노란 공 이쪽으로 맞추거나 이쪽은 맞추면 오히려 더 없을 수가 있어요. 둘 다 좋아. 괜찮아 이거는. 들어가는 라인이 여기 20으로 회전을 많이, 그러니까 회전력이 빠지게 치면 안 된다고. 회전을 많이 줘야 된다고 이런 거는. 회전 많이 주고 쳐야 된다고. 이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살려야 돼요. 그렇지. 20 떨어졌어. 얍. 봐봐. 저렇게 맞으면 안 된다고 지금 테이블 상태가. 아, 그래도 뭐 될 줄 알아. 어떻게 치면은. 아, 아깝다. 아, 저는 일어나려고 알람을 다섯 번을 맞춰놓는데도 잘 못 일어나요. 미치겠어. 너무 빨리 깨. 집에 가서 6시에 자면은 한 7시 반, 8시 반이 8시에 깨요. 진짜 늦게 깰 때 10시에 깨고. 그러면 또 이제 그때 나올 수도 없고. 아, 한 12시, 1시 정도에 나오고 싶은데. 그때 일어나고 싶은데. 자, 빨간 공 일단 무조건 맞추고 봐야 된다. 뭐, 거의 방수는 없지만. 일단 마치고, 아, 여기 먹 추가요. 먹밥 진짜 많이 쌓인다. 와, 지렸다. 이러면 또 참을 수가 없지. 우리 스폰이 들어왔던 후원해 주시는 몬스터 팁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몬스터 팁. 이거는 쓰리가락 드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몬스터 팁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기 쓰리가락 이거. 자, 몬스터 팁 하나 올려놓고 왔어요. 저거 먹 드시는 분은 저거까지 같이 드시라고. 자, 몬스터 팁은 2만원짜리 팁이고 지금 미디움 팁인데 약간 좀 물러요. 얍. 오, 안 맞았어. 뭐라고요? 지속 1위에서는 이 채널이 사라진다고요? 뭔 말이야? 서상건님. 자, 이거 치면 되죠, 이거. 이렇게 코너로 가면 되는데. 이거 쳐야 되는데. 빨간 거 우라 쳐야 되는데. 힘들까요, 이거? 될 것 같은데. 힘드나? 전전회가 오늘 풍승구 글쎄 안 읽는다고요? 아, 나이스. 이게 있었으면 이거 쳐야지. EQ 쓸만합니다. 지금 질문 주셨는데 진짜 쓸만해요. 69만원에 저 정도 큐면은 쓸만하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게가 잘 맞추셔갖고 쓰시면 괜찮습니다. 상대가 이제 좀 약간 좀 두툼합니다. 상대가 얇지가 않아요. 네, 그거 이제 뭐 나라시 좀 하고 쓸만해요. 자, 우라 5 쿠션 치면 되잖아. 여기 35 라인 맞으면 되고, 여기서 1 쿠션, 2 쿠션, 3 쿠션, 4 쿠션, 5 쿠션. 좋습니다. 나이스. 저번보다는 훨씬 잘 치신다. 뭉치형아님 구독 감사합니다. 와. 참가비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0번 했는데, 방송을 1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무조건 손해 더 많이 봤어요. 손해 훨씬 더 많이 봤어요. 저 방송 초창기 보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손해 많이 봤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원래는 참가비가 3만원이었어요. 3만원. 3만원이었는데,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4만원으로 올렸어요. 저희가 손해를 안 바뀌었으면 안 올렸겠죠. 4만원 올렸는데 손해를 많이 봐, 계속. 두께씨가 워낙에 계속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께씨가 못 치면 무조건 많이 나, 못 치면 못 쳤으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계속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갖고 5만원으로 올렸는데도 손해가 좀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두께씨가 잘 치니까 좀 치니까 손해를 좀 안 보는 거지, 두께씨가 지는 날은 손해를 맨날 날마다 많이 봐요. 그리고 전에는 고점자가 게임을 하면 고점자 게임에서는 매번 저희가 몇십만 원씩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지. 그 시합이 많아져가지고 주말에 토요일 날도 시합 나가고 이러니까 못 불러서 그렇지. 주말에는 상금이 좀 많이 나갔어요. 5만원도 솔직히 싼 거죠. 보면은 4시간을 치면서 방송 경기도 하고, 그리고 이기면은 가져갈 수도 있고. 야, 뭐 시깎이 치시는 거야? 부드럽게 툭 치면 될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야, 역시 원가락 잘 치신다. 한번 예비 퀴즈를 크게 한번 하셔갖고 저는 시깎이 치는 줄 알았어. 그러더니 그거는 몸을 푼 거야. 또 시깎이 리우스 제끼라우스 잘 봐보세요. 왼손에 몸에 제끼라우스 잘 봐보세요. 질이었다. 야, 역시 발군입니다. 일단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큐가 나가요. 짧게 우라 짧게. 아유 목 디스크 오시겠어 우리 선생님. 목 디스크 오세요. 목 디스크. 아, 멋있으시다니까요 우리 속기수 선생님. 아, 우리 손키스 선생님을 그 혹시나 모르실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업 고등학교 기술 선생님 출신이십니다. 공업 고등학교 기술 선생님. 여기 제자분도 방송에서 제자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년 퇴임을 하시고 당구를 취미로 활동으로 치고 계시는데 죽방을 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닉네임이 손기술 선생님이세요. 제끼라고도 하도 많이 하셔갖고. 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저희 방송. 주먹 큐거리 선생님이시죠. 주먹 큐거리 레전드였죠. 저희 방송에서 처음에 주먹 큐거리 했을 때 저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유, 주먹 선생님. 저기 손기술 선생님은 처음에 저희 방송에서 많이 이겨갔어요. 많이 이겨왔어요. 자, 여기 35보다는 길고 40보다는 짧은 67-8인데 30 정확히 치면 되겠다. 회전 많이 줘서. 야! 30 딱 못 쳤어. 아, 해커 찬스요? 해커 찬스는 50알 이하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두께형, Q 하드에 대해서 채팅 좀 해주세요. 얍! 아, 안 맞았어, 저거. 아, 예. 아, 시타요? 시타는 저기 언주당구장 여기 가깝거든요. 여기 역삼역 구역삼세무소 사거리면은 언주역에 있어요. 두 블럭이에요. 아, 유튜브 안 보인다고? 복코테 큐 하대가 뭘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두께씨. 야, 나이스. 저 추가락 야, 아, 야, 추가락이 뭐 저렇게 들어가.
야, 투가락으로 저거 드시려고 이거 치셨다. 와. 아, 두께형은 고점자랑 칠 때는 해주는데, 고점자랑 안 칠 때는 두께형은 해커찬스 안 써요. 국기원 사거리는 한 블럭보다도 한 블럭 두 블럭이죠. 국기원에서 역삼역. 역삼역에서 이렇게. 구역, 그 구역삼세무소 사거리. 얍! 아, 빠졌다. 자, 쓰리 가라. 쓰리 가라. 그렇지. 여기 떨어지면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데, 들어오는 라인. 이렇게. 여기니까. 지금 한 45 정도. 그렇지. 거기에 딱 좋다. 45. 40은 짧고, 50은 좀 길고, 50보다는 짧은. 지금은 여기에 먹밥에 팁도 있긴, 팁도 있으니까 이게 더 좋아요. 스리가락이 더 좋지. 아, 지렸다. 야. 나이스, 나이스. 야. 누가 여쭤봤는데요, 조한님? 먹, 지금 먹었잖아, 먹, 여기. 어, 먹, 뭐, 이거밖에 없어. 더 있는데? 뭐가 10개 있어요. 아, 연습, 면제품? 아,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니까 또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직 정해놓은 게 또 없는데. 뭐, 연습, 면제품, 뭐, 한, 아, 또 제 입으로 또 얘기하면 또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또 말을 함부로 못 하겠네. 2만 개 정도 할게요, 2만 개. 자, 원쿠션. 아, 뭐야, 우라야? 뭐야, 두께비. 니가 그 유명한 두께비냐? 아. 아, 뭐 하는 겨, 진짜. 이번 턴에, 나 7개 맞으면 50개 밑에거든? 어. 찬스 한번 써주라. 평가를 안 써주는데? 한번 써주나? 나 연습금 진짜 치지. 뭐 내가 친다고 연습금은 살아나나? 아니 너 치면 내가 좀 맛이 살아나가지고 막 3큐까지 있으니까. 알아, 원래 지금 몇 갠데? 지금 57개인데 7개 맞으면은 50개 떨어지거든? 가락구 2개 맞으면 7개 그냥. 저 울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알았어요. 50개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하로 떨어지면 연습금 한 큐, 아니 회커찬스 한번. 아니 나 오늘 또 핑계 대도 돼? 뭔 핑계? 오늘 카톡이 아까 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왔어. 많이 올 것 같아 지금. Q를 Q하고 레슨을 얼마나 물어보는지. 그럴 것 같아. 나중에 가면은 형, 형 당구 치지 말고 그것만 해, 카톡만. 나 카톡만 해. 카톡만. 그거 그럼 나 안 나오는 사람 집에서 해야 되잖아. 나 그 좀 해줘라. 카, 집에서 어, 카톡 집에서 오지. 카톡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카톡 오면 그거 보이스톡 할 수 있지 그거. 아니, 그거 전화 해. 아니 전화로 얘기하자고. 컴퓨터로만 있어도 좋아. 이거 타자 치려고지. 아 돌겠다니까. 컴퓨터만 해도 이거 나도 이거는 200까지 나오거든 이 타자는. 아. 아 2점 치셨네. 보내고 다시 아프리카 접속하면 또 오고. 보내고 아프리카 접속하면 또 오고. 아 돌겠네. 한 대를 더 사야 되겠다. 뭐를? 그거 그 아니면은 그 패드 하나 있잖아. 그 빵타경이 친다고 했잖아. 패드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그 쪼갱 옆에다 하나 붙여놓자. 쪼갱도 힘들텐데. 그치? 좀 머리 아파만. 그러니까 오늘은 해커찬스 한번 써주게 해줘요. 내가 웬만하면 해커찬스 안 쓰거든. 30점이 쪽팔리게 안 쓰지. 근데 지금 갔어 상태가. 형 판매하시는 고리나 보코테큐 하대가 혹시 입문용 하대인가요? 사이트 보니까 그린 레더 이렇게 있던데. 어?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보코테가 품절로 돼 있어. 왜냐 안 팔지 당연히. 그러니까 품절로 돼 있어. 보코테 스트레이트 70만원짜리. 보코테 스트레이트 70만원짜리래요. 아니 내가 지금 어제 그제 술을 안 먹었거든? 어제 그제 술을 안 먹었더니 급다운됐어. 아 지렸다. 와 밑으로 떨어지겠다 형. 떨어졌어 무조건. 이거 한 큐 쉬잖아? 가락구 2개 맞으면 무조건 10개 맞아. 면제품 2만 개야 형.
아이씨 왜 그러냐. 연습하라는 얘기야. 연습하라는 얘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는 이상한 걸 왜 이만기를 뭐, 불러. 면제 중 면제해주고 싶으시면 이만기 보내주면 아니 됩니다. 100개만 보내도 면제해줘. 100개도 코리아 면제품은. 아, 뭐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 뭐 면제품을 2만개를 보내. 역캠에서도 2만개가 나오는데 뭐 면제품을 2만개. 안 보내게 했지. 연습해. 연습하면 돼. 이상해. 아, 연습하면 된다고. 아 왜 또 싸워? 우리는 원래 싸우는 스타일이야. 연습하시면 아이고. 됩니다 그냥. 아니 500개만 하자. 아 30분이야. 아 지금 포항인데 구입하려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무게를 말씀해 주시면은 택배로 보내드려요. 카톡으로 주소랑 무게랑 이런 거 남기시면은 지금 세 자루만 남았어. 지금 이제 세 자루 남았을 거예요. 진짜로 다섯 자루 남았었어요. 두 자루 가져갔어. 세 자루 남았어. 아니 누가 야 면제품 해준다는 건 진짜 감사한 거잖아. 500개. 아니 그 면제품 있지 2만 개. 아 진짜 연습 연습 연장품 50개요. 연장품 50개.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돌아버리게 하네. 뭐한테 연장품은 50개냐 또. 와. 50개. 52개품 52개. 진짜. 알았어. 52개는 받아야 돼. 연장품은 52개입니다. 아 진짜. 이따 내가 마이크 잡을 때 한번 보자고. 오늘도 방송 까버리판이야 내가. 오늘도 내 방송 까버리판이야. 아 내 오늘도 방송 끈다니까. 아유 보수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야 연장풍 들어갑시다 오늘. 두께짜리 봉 한번 배워봅시다. 야 오두께풍 감사합니다. 아니 나가 있을 말이 너. 나 다음에 치라고? 딱 50개야. 딱 50개야? 무조건 뚜덩아 했어. 누구 다음이지 형? 무조건 뚜덩아 했어. 누구 다음 그러니까, 다음이면 여기 비상구님. 알았어. 비상근 잘 치지. 어? 잘 치지. 오늘 조금 살았네. 여기 이 사이드가 제일 낫던데? 여기 사이드가? 아 당구 열심히 칠 생각 없고 이거 진짜. 어? 너 만약에 너 진짜 이번 못 치잖아? 너 못 치면은 나를 무조건 연습을 시킨다는 그거야. 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요거 넘어가야 돼. 아니 해커 못 치면은 오늘 몰라 나 뚜껑 날라가면 또 방송 꺼버릴 판이야. 씨. 아니 좀 해커가 한 개는 쳐야지. 장난은 지금 연속 이틀 그거 하면 안 돼. 아 몰라 나도 지금 뭐 안 본다는 거 멘트 하지 마 지금. 지금 내가 죽겠지 지금. 30분 연습하려면 땀 난다고. 자기가 기분이 좋았을 때 연습을 해야지. 어? 몰라 나는 원래 스타일이 이래. 나는 원래 좀 독고다이야. 막 혼자 막 해 막. 어제 또 해커랑 또 이 얘기 했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씨 손에 땀 나는 것 봐. 오늘 처음으로 땀 났네. 어? 아 오늘 손에 땀 났어. 처음으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공이 안 우라가 안 뜨니까 공을 못 치겠네. 우라가 안 오니까 공을 못 치겠네 진짜로. 우라를 딱딱 치면서 감을 잡아야 하는데. 아, 투가랑만 쳐단다. 투가랑만 타다. 생일 아직 멀었습니다. 에 방귀캐님 안녕하세요. 땀 났어. 내가 원래 웬만하면 땀은 안 흘려. 땀은 진짜 안 흘린 스타일이에요. 근데 땀 나네. 아, 땀은 발바닥에 좀 나요. 발바닥 당구 치면서. 원래 발에도 땀 안 나는데 당구 치면서 많이 나대. 큐대 무게라고 하니 제가 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무게추가 여러 개 있잖아요. 땡큐 3구로 보내면 제가 방송 끝나고 말씀해 드릴게요. 현끌의 김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나도 갑자기 파도가 한번 일어나네. 나도 원래 이렇게 마음이 잔잔한 파도인데 어제 한번 살짝 출렁거렸어요. 살짝. 오늘도 지금까지 유지가 됐네. 한번 딱 이겨주면 이제 잔잔해지는데 아직도 조금 약간 흔들리긴 해. 아니 오늘 공 하루 종일 이러다? 오늘 공 하루 종일 이래. 모자 좀 주세요. 모자. 아 진짜 오늘 공 하루 종일 이러거든? 우라공을 받아보지 않았어. 야 그래도 이건 칠만하다. 이쪽으로 맞아있다 이거는 솔직히. 이건 맞아있죠 여러분? 아니 소주를 안 먹으니까 좀 조금 예민해졌나?
아, 술 끊으려고요, 지금. 술 끊으려고 지금. 술 끊으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안 되겠어.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아, 일탈 같은 거 안 해요, 원래. 원래 스타일이 좀 화끈해요, 원래 제가. 원래 화끈한 스타일이야. 방송하면서 많이 죽였어, 화끈한 거를. 이거 진짜 못 치면 너 진짜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 진짜 잘못된 거다. 앞으로 빠지면 진짜 앞으로 빠지면 진짜 잘못된 거야. 그렇지. 좋았어. 부금 한번 간다. 그렇지. 술을 아니 끊은 게 아니라 줄였어요. 끊을 순 없어. 술 담배 끊을 순 없어. 저는 스타일이 줄였어. 웬만하면 한두 잔만 먹자, 소주를. 그리고 필 받을 때 좀 먹자, 이거지. 매일 먹으니까. 웬만하면 조금만 먹자지, 지금. 와, 메초롬님이 3주째 금주했다고? 대박인데. 일로와, 선수 좀 일로와, 너 책임 한번, 30초 반성해. 참, 씨. 1점 치고 만다, 진짜. 와, 맛이 간다, 맛이 가, 너는. 1점, 보고로 친 1점을. 1점을 치려면 치지 마라. 그래야 예능이라도 나오지. 어? 1점 치려면 치질 마. 예능이라도 하게. 1점은 왜 친 거니? 그러니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먹을 때 한 번에 먹고 조금씩 안 먹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주를. 아... 아니 다음부터 있잖아. 찬스를 있지. 한개 치려면 치지 마. 예능을 해버려. 뭐라 한개 치냐? 아, 더 치고 싶었지. 아, 치려고 한 거였어? 아, 나는 또 안 치려고 한 거지. 아니, 앞에 공을 아예 못 맞추길래. 아, 진짜 치는 순간, 야, 스쿼드가 너무 많이 먹었어. 스쿼드가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욕은 먹기 싫으니까 한 개는 쳤고, 그 다음에는 연습골 쳐라고 안 친 거잖아. 잘 쳤지, 1점은. 1점은 잘 쳤지. 잘 쳤지, 기가 막혔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근데 공이 더 이쁘게 쓸 수 있었잖아. 빵꾸도 쓸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빵꾸 안 쓰고 있고. 아, 그니까, 한 개는. 앞에 걸 얇게 치려고 좀, 짧게 잡아놓고 많이 매겼는데, 스쿼드가 너무 많이 먹었어. 한 개는 억지로 친 거고, 그, 도리는 해야 하니까, 패커찬스 도리는 해야 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쳤으니까 연습구 쳐라.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좀 바꿨어. 연습계풍을 520개. 안 치는 거를. 치는 거를 5200개. 나 진짜 치기 싫은데, 오늘. 아니, 치기 싫을 때 해야 되는 게 공부고 연습이야. 일단은 열심히 치게 몇 킬로 남았잖아 지금. 20분이 남았어. 10분 남았어. 야, 잔깨. 우리 잔깨 씨죠, 잔깨. 응? 예, 당구는 스포츠. 야, 닉네임 좋다. 자, 뭘 치는 거야? 당구는 모험이다. 야, 원 쿠션, 투 쿠션, 공 맞춰서 이게 치려고 하는데 또 모험 치죠? 그림을 그린다. 야, 화가다. 야, 저기서 저걸 친다. 여기서 예능 나온 거예요, 지금. 치기 싫어할 때 눈이 초롱초롱. 진짜로 어렸을 때, 아, 저도 저랬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응? 아, 어떻게든 깨를 부려가지고. 아, 진짜. 빵꾸인데 거의 없죠. 내공이 한번 밀렸다가 여기서 꺾어지는 거를 방지를 시켜서 가야 되는데 열로 떨어지잖아. 없다고 봐야지, 이거는. 아니야, 두께를 잘 쳐서 두께예요. 두께가 좋았어. 어마어마시 두께가 좋더라고. 그래서 두께씨. 어? 두께씨 좋다요 하고 바로 두께씨 됐죠. 자, 안쪽으로 학구를 치는데 거의 맞아야죠. 양빵이죠. 치는데 이렇게 가서 짧게 맞아도 저렇게 크게 돌아도 뒤로 맞는 거고. 케이야, 어서 와라 케이야. 술 좀 먹었니? 자, 키스 앞으로 빼고 내공에 당점을 내린 거 보니까 두툼하게 쳐서 회전을 많이 살려서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키스가 안 나면 그래도 길 것 같아. 되나요? 되네. 테이블 많이 짧아지네 이제. 아, 이번 주 스카치 대회 나갔는데 일탈했어요. 전주 블랙맘맘님. 저도 일탈했습니다. 거의 저도 갔다 왔어요. 전북 익산 갔다 왔어요. 아침에 차 타고 가서 일탈하고 다시 차 타고 올라왔어요.
바람 잘 쐬고 왔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 12시 대기 전 10분 남았어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들어오신 분들 12시 대기 10분 전인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12시 대기 전에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이 켜졌을 때 알림이 울리죠. 라이브 방송이 켜졌을 때 알림이 자동으로 울립니다. 잘 치신다. 세다. 왔어. 접시 맞아 있죠 이거는. KK님 별풍. 케이야 왜 그래 케이야. 뭐 갑자기 너무 청기를 왜 보내. 술 취했니? 케이야 고마워. 매우 매우 고맙다. 야 자주 못 와서 미안.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자주 와주는 거지. 쪼갱 이거 전자녀가 지금 안 울려. 쪼갱아 전자녀가 안 울려. 야 접시를 안 쳤네 이거. 와 접시를 안 쳤어. 구독 안 눌러도 떠요. 어떻게 없애요? 나 약 올리는 거죠 지금 김진우님. 없애는 방법 저도 몰라요. 약 올리네. 케이야 고마워. 그래 얘기는 들었어. 수고하고 있을게. 자 이건 바운딩이죠. 회전 올려서 쳐서 여기서 이런 모양을 내는 거죠. 그렇지 이것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얍! 아우 지렸다. 유튜브 전자녀 잘 나와요? 멘트 써도 멘트가 잘 나오나? 1000개 보냈습니다 하고 멘트 쓴 게 나오나? 예, 메이플이에요. 짧다. 짧어. 메이플 스토리. 아, 주케 씨가 또 저야 연습을 또 하고 가는데. 요즘에 뭐 바람 났나 봐. 마음이 뭐 심쿵해, 요즘에? 뭐 당구 열심히 칠 생각 안 하고, 뭐, 어떻게 뭐, 요거나 이걸 할 생각이나 하고. 아, 바커스님,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고, 짧네. 별머리 아저씨는 죽어 있어. 공을 못 받긴 못 받네. 자, 이 공도 힘들잖아. 이렇게 학구를 치면 됐는데 키스가 걸려 있잖아. 그래서 이 키스는 장, 단으로 이 사이로 빼야 되는데 빼겠냐고. 이거 분명히 또 레스트 갖고 올 거야, 이거 레스트. 레스트 안 갖고 온다고? 야, 이거 가마치기. 감아서 코너로 박아서 내 공을 짧게 만드는 스트로크. 그렇지. 야! 아! 저기 안 걸린다. 아. 연습하면 되지 뭐. 못 치면은. 자, 송키스 순장님의 갑자기 일어나 샷. 아니요 저건 당점을 코너로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두께였기 때문에 당점이 낮아도 되고 높아도 돼요 저거는. 뭐야 또 뭔 샷을 또 보여주시려고. 야 시다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다. 아 저희 익산 구장 어디에서 했냐면은 브레똥에서 했어요. 브레똥. 두께씨가 볼매인데 아 볼매에요. 볼매 인정이에요. 근데 너무 자주 보면 짜증나. 너 재밌는 걸 떠나서 짜증나. 아 볼매긴 볼매야 인정이야 진짜.
네, 당구 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셔서 한 게임 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죠. 아, 쪼단 빠지나요? 아, 이제 새벽 되니까 V자들 나오네. 잘 치는. 23점, 4점까지도 뭐 볼 굴리는 게 틀린 것 같다고 안 그래요. 24점, 5점도 뭐 볼 그렇게 굴려서 잘 치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27점은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무난하죠, 530이면은. 저는 좀 무겁겠어요. 저는 540 이상을 씁니다. 오늘 어저께 그립을 하나 더 넣어버렸어. 추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550짜리 만들어놨어요. 550짜리. 아, 가벼운 거 쓰면은 오른팔이 놀고 있는 느낌이야. 딱 큐를 놓을 수 있는, 딱 한 마리 잡았을 때 큐가 이렇게 약간 딱 가라앉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막 뒤에서 노는 느낌이 나, 큐가 가벼우면. 저 530분 저는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아, 잘 쳤다. 530 쓰면은 저는 약간 노는 느낌이 나더라고. 자기 스타일이죠. 망원동, 망원동은 잘 모르겠네요. 낙공구육칠님, 별풍선 10개 땡 킬쌉쌉이오스. RCN0967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949번째 감사합니다. 아, 여기 뭐 추가요. 전 지금 550, 한 2g 정도? 아, 그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라. 회전력을 너무 많이 주면 내 공이 길어지니까 많이 두껍게 쳐야 된다는 불편함이 길어지잖아, 저 회전이면. 지금 저거는 회전력의 당점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당점이 오른쪽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아니라 요렇게 지금 풀스윙으로 자신있게 착 나갈 수 있는 당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어느 당점이냐. 지금 당점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 되는 당점 주고 요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요 정도. 여기는 좀 길겠고 여기 주고 치셨을 수도 있어요. 중에서 조금 내려가 있는데 여기 주셔도 되고 여기 안에서 놓으시면 돼요. 패디나라고 하셨는데, 패딘? 제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줄였다. 와. 펜가입 아닌가? 패딘이 뭐죠? 아, 방학 때 놀러 오면 당연하죠. 놀러 오세요. 야, 이거 쳐야 되는데. 뭘 치는 건데, 지금? 광풍이 형. 이거 쳐야지, 접시. 아니, 접시가 아니라, 이거 기대까지 쳐야지. 거기서 왜 또 갑자기 모험당구를 선택을 하냐고. 응? 그러면 안 되지. 아, 이창환님 너무 재밌으세요. 보다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크... 감사합니다. 너무 설치지 마시고요. 자, 이 공을 친다는 것도 굉장히 얇게 나가야 돼요, 얇게. 회전력은, 요렇게, 많이 주면 위험하겠죠? 그렇지, 이런 두께인데, 아, 스트로크가 좀 문제야. 지금 저 두께 좋았는데, 스트로크가 이렇게 곡구가 살짝 먹었죠? 곡구가 먹을 정도의 느낌으로 날라왔어. 그런 타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죠. 여기 거의 대부분이 혼자 오신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예, 아, 이게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내일 출근하실 분들은 좀 피곤하실 때 주무세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졸리면은 잠 오지, 졸리면은 보다가도 잠들지 않나요? 제가 거의 그렇게 잠드는데, 보다가 잠드는데 거의. 오픈은 없습니다. 오픈 없어. 야, 좋다. 야, 두께 형이 2kg 인해서 큐 면제받을 것 같다. 연습구 면제받을 것 같다. 야, 0083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50개 주시면서, 950번째. 아, 팬클럽 50명만 더 있으면 1000명이네. 감사합니다. 닉네임 박한데 당구는 해커. 아, 나 진짜. 감사합니다. 어, 나 진짜 없잖아 이거. 야, 사실 확실히 딜딜하게 나가네. 그저께까지의 두께치가 아니야. 연속 며칠 동안 두께치가 잘 쳤는데 이상해졌어. 그쵸, 라이브로 봐야 제맛이긴 하죠. 삽신교주님 별풍선 50개, 삽신교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땡큐 삽사뮤스. 한번 출연하셔야죠, 삽신님. 잘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었다가 제가 혹시 목소리 크게 내고 그러면은 깨시죠. 죄송합니다. 아, 찰스입니다. 아, 진짜 손기수 선생님은 젊으셨을 때 약간 주윤발을 닮으셨을 것 같아. 지금 주윤발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손기수 선생님? 땡큐 배고프다님 별풍선 10개. 아이고, 땡큐 배고프다님 닉네임을 바꾸시고 팬가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야, 닉네임을 땡큐 앞에 붙여주셨네. 뭐 아프리카에 따로 어디 가는 데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앞에다가 저렇게 땡큐를 붙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땡, 어떻게 하냐면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땡큐 쪼갱 뒤에다가 점수 이렇게, 땡큐 쪼갱 20, 자기는 20점이란 얘기잖아요, 본인 점수가. 그러면은 제가 저한테 혹시라도 질문을 하셨을 때 그 하셨을 때 몇 점인지 알고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 몇 점 수준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지, 20점이 물어보는 건지, 25점이 물어보는 건지 알 수가 있으니까. 송출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트위치는 이 게임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네. 자, 원쿠션, 투쿠션. 야, 여기서 아, 꺾였네. 아, 삽신교주님하고 같이 오신다고요? 나이 많다고 박대하지 마시고. 아니, 삽신교주님보다 더 많으세요? 삽신교주님도 적으신 편이 아니신데. 시은이 넘으신데. 자, 원쿠션 코너보다는 좀 깊은 10 정도 떨어지고, 10에서 10. 이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아우, 조금 길었어. 아. 진짜 요 정도에 이렇게 거리가 있고 요 정도에 있는데 느린 속도로 해서 이거 치기가 어렵죠, 여러분. 저도 좀 어려워요. 이게 요 정도만 돼 있어도 내가 좀 슬로우로 치면서 맞히기는 편한데, 거리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회전을 주고 가면서 일어나는 커브 현상이라든가 스쿼드 현상이 생겨서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속도를 좀 더 붙여서 치는 게, 이거를 완전 너무 세게는 말고 지금보다는 속도를 좀 더 붙여서 치는 게 맞출 확률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 오늘 당구 치냐고요? 아직 계획이 없는데. 한번 있으면은 치고, 없으면은 말고. 외우는 게 반칙이라고요? 아유, 이게 정적인 거, 멈춰 있는 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포츠, 이렇게 약간 그 스포츠 중에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순간순간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농구나 축구나 이런 것처럼 갑자기 뭐 노루패스를 싹 하고 그걸 싹
이렇게 뭐 이런 순발력이 있는 게 아니고 멈춰 있는 공을 각도를 외워 갖고 치는 거기 때문에 외워야죠. 당구는 무조건 외우는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큐로 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쳐야 될지는 머릿속에 입력을 다 시켜놔야 돼요. 그 외워도 안 되는 게 당구인데 외우기만 하고 몸은 안 따라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몸으로 치는 거지만은 당구는 마음으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야, 삽신교주님 3개월 구독, 정기 구독권 감사합니다. 자, 키스 이쪽으로 빼고 잘 칠 수 있나요? 탕 쳐서. 아우, 못 빼잖아. 더 두껍게 쳐야 되잖아. 두께를 더 두껍게 설정하고 치세요. 그러면서 그거에 맞는 스트로크. 죽어 있네? 두께씨. 3가 잘 치면 된다. 근데 내 공이 여기 있어. 야, 플러스2 칠지도 몰라, 두께씨. 아마 플러스2 칠 것 같아, 여기 이쪽으로. 둘, 셋, 이렇게. 이거 칠 거야, 아마 이쪽으로 와갖고. 여기 떨어져서.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아, 없지 뭐. 너무 세게 쳤네. 이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하고 두께 형이 알고 있는 시스템은 이렇게 틀은 비슷한 거지, 모양은 똑같지만은 여기 그 다가가는 법은 좀 틀려요. 회전량하고 두께하고. 공을 맞추고 나갔을 때, 이거 나갔을 때, 이것도 이렇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거 시스템으로 치면은, 뚜질 시스템. 이런 식 다 있는데, 다가가는 법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자기만의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좀 더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좀 더 뭐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좀 더 열게 치면서, 회전을 무시로, 회전을, 양을 좀 줄 수도 있고, 무시로 칠 수도 있고, 조금씩 다 치는 임팩트 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치는 방법도 다 틀려요. 플러스 투 시스템은 저희 두께 형이 잘합니다. 저 다 두께 형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다 나중에 기본적인 뭐 노잉글리 시스템, 플러스 투 시스템, 가장 많이 쓰는 파이브 앤 더블 시스템, 요거 다 말씀해 드릴게요. 아, 시흥시 MBC 당구장 사장님께서 해커님 잘 치니까 잘 보고 배우라고. 크, 감사합니다. 그렇죠. 빠바 시스템, 노인글 시스템, 플러스트 볼 시스템, 이렇게 거의 뭐 그래. 거기에 뭐 이제 뭐 더하자 뭐 엄브렐라 뭐 요렇게. 자꾸 키스 이쪽으로 빼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올라올 때 키스만 안 내면 되죠. 이쪽에서 뭐야, 뒤에 거야? 역시 마이웨이다. 나만의 길이 따로 있다. 남들이 그어놓은 선은 나는 가지 않겠다. 나만의 선을 당구대 위에 그어놓겠다. 당구는 모험이다. 물론 이 길도 있지. 남들이 그려놨을지. 근데 그 전에 이 길을 먼저 더 선택을 하죠. 아이고. 자, 이 공을 치는데 이거 레지 칠 수도 있고. 레지가 좋은데 키스 이쪽으로 빼고. 아, 땡큐 불맘24 좋습니다. 그런 닉네임 좋잖아. 블랙맘마 님이셨는데 닉네임을 바꾸셨는데 점수가 24점이다 좋잖아. 자, 요거를 내 공이, 아, 이게 다이렉트로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다이렉트로 맞추기에는 키스가 있고. 방극현님 3개월 정기 구독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짧고. 구독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예, 원래 그 배우다가 원래 어떤 거든 배우다 보면은 기존의 것들이 조금씩 다 틀려지잖아요. 어떤 거든 간에 기존의 거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 나만의 혼자서 알던 건데, 그게, 그 알던 게 길어. 몸 써도 어차피.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배울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은 자기도
일단은 자기가 치지 않았던 두께와 자기 치지 않았던 스트로크와 속도 이런 게 조금씩 다 바뀐단 말이에요. 저점자일 때는. 근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들이. 그거를 잘 캐치를 해내야 돼. 그 캐치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당구가 빨리 늘어요. 그거를 캐치를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당구가 빨리 늡니다. 근데 빨리 안 느시는 분들이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들. 진짜 당구 고집 세신 분들은 그 누구도 못 말려요. 진짜로. 그 성격이에요. 그분만의 마이웨이가 있어. 근데 저는 되게 탈랑기였어. 당구 배울 때 있어서 굉장히 탈랑기. 누가 다 알려주면 와, 야, 아 맞다 이렇게 쳤어야 되는구나 하고 있다가도 그렇게 쳐요. 그러고 있다가도 다른 분이 또 다른 방법을 또 알려줘요. 아 지렸다. 또 알려줘. 그러면은 와 이런 방법이 있었어? 와 이것도 써먹어야 되겠다. 저는 너무 탈랑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원래 따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들 웃긴 것도 따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액션도 따라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당구 잘 치시는 분들 제가 원래 흉내를 잘 내요.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충보경도 그러고 다른 형들도 더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게 제가 당구 선수 다른 사람 당구 선수를 이 흉내 내는 거를 잘해요. 예전에 그 지금은 안 계신 경유리 형, 제가 경유리 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경유리 형 흉내를 진짜 잘 냈었어요. 여러 명이 있죠. 흉내 낸 사람 한 7-8명 있죠. 7-8명. 근데 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무조건 모방이야, 모방. 누가 처음부터 우라라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 하다 보니까 우라가 생긴 거지. 뒤돌려치기가. 옆돌려치기도 누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누가 만든 거고 그거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까 조금씩 거기서 디테일해진 거지. 칠 수 있는 방법들이. 유튜브 충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다 따라해야 됩니다. 당구장에 잘 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 거 다 따라하세요. 일단은.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의 그 공 스타일이 생겨요. 뭐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구만?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보니까. 흉내내는 것 때문에. 아, 지렸다. 예전에 허정한 형, 막 조재우 형, 빨대 형, 충복이 형, 태수 형, 신대건 형. 진짜 잘 따라했었어요. 그럼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에 아는 서로 아니까 누구 어떤 스타일인가 아니까 배꼽 잡고 막 웃고 막 그랬었어. 하도 따라하는 거 좋아해갖고. 좋다 이거. 야 지렸다. 야 오늘 실력 발휘 좀 해주시네 오다니님. 왜 그래 갑자기 또 청개. 아이고 왜 그러세요 오다니님. 예? 감사합니다. 쪼갱아 인사드려라. 투캐스 인사드리세요. 오늘 뭐 당구도 못 치는데 리액션이라도 가자. 투캐스 뭐 어디 어색하게 어딜 쳐다보고 있어. 뻔히 보내주고 알고 있는데. 어? 감사합니다 오다니님. 야. 어 그래 대꼬 인사드려야지. 그래. 아이고 헤드뱅이 합니다 이쪽에. 아이 감사합니다 호다니님. 이게 청계풍이 너무 많아졌어 우리 방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공이 튀어 오르는 거는 찍어쳐서 그렇죠. 찍어쳐서 마세 현상이 나와서 그래요. 이 상태에서 지금 큐 각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더 완전 공이 점프가 되죠. 지금 저것도 점프가 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점프량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어우 다행이야. 점프량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지금도 그 텔레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큐 각도가 저렇게 들어있을 때 쳤으면은 조금은 날아갈 때 바닥에서 조금은 점프 돼서 날아가요. 자, 뭐야? 오케이. 이중일.
여기서 지금 한 큐 잘 치면 면제 받아. 자, 빵꾸도 빵꾸는 없나 보네. 자, 들어가는 라인 거기는 40 라인이면 좀 길 수도 있어. 근데 내 공이 끌어서 가잖아. 키스 어떻게 뺄 건데? 앞으로? 뚱뚱하게? 그러면 40이 맞아. 뚱뚱하게 치면 40이 맞지. 그렇지. 3중 1. 뽀록도 실력. 그렇지. 우리 편이 치면 실력이야. 상대방이 치면은, 어우, 재수고. 그죠? 뽀록, 내, 우리 편이 치면 실력이고, 실력, 뽀록도 실력이다. 남 상대방이 쳤을 때, 아, 저런 천하의 재수가 다 있냐, 이러지. 아, 사중에 면제 받을 것 같아, 두께씨. 와. 자, 이거 코너로만 들어오면 되겠죠?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나가겠나요? 여기서? 요 정도까지? 이렇게? 그렇지. 공끼리 부닥치면서 뜨는 거는 이미 공이 점프돼서 날아갔기 때문에 공끼리 부닥치면서 뜨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두께씨 지금 대교 장타 장타 코스예요. 그렇지, 좋다. 기나? 오, 됐어. 5중 1. 야, 면제 갈 수 있겠다. 예, 지금 치는 분이 그 유명한 두께씨입니다. 아, 오른쪽 주고 회전 치는 우라는 오조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꾸 내 공이 얇게 맞는다. 얇게 맞는다 했을 때는 호다니님 별풍선 너무 많이 나는 거죠. 호다니님 왜 그래? 별풍선 왜 천 개 싸줘요? 감사합니다. 나 미쳐버리겠네? 호다니님? 호다니님. 아, 왜 호다니님이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래.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해야죠. 야. 예? 호다니님. 왜 별풍선 써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면제 받았다, 두께씨. 아, 별풍선 천 개 더 감사합니다. 야, 진짜. 땡큐, 쌉싸비우스. 2천 개 오늘 보내주시고. 아,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우리 쪼갱이랑 두께씨랑 여기 밤에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아, 이런 컨텐츠 너무 좋습니다. 야, 이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여러분. 저렇게 별풍선 많이 쏴주시면서 말씀도 저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 이게 좋으니까, 진짜 좋으니까 싸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뿌듯하죠. 뭉클, 나 지금 뭉클 중 알죠? 그 유명한 야, 화가 뭉클. 나 유명한 화가 뭉클 알아? 몰라? 난 몰라. 몰라? 피카소밖에 몰라. 야, 지금 나 다음 키 안 치면 안 되는데. 102개 있어. 102개. 102야. 102개. 100개 넘겼대. 지금 102야. 두께지 지금 102야 넘었대. 아, 아, 나 진짜 두께지 102R인데 다음 키에 못 치면은 연습 끄고 치면은 연습 거 아니에요. 아, 업샷 다운샷 가끔씩 사용하죠. 근데 저는 거의 웬만한 공들이 업샷으로 올라가요. 저번에 충복이 형이 나와서 자기는 업샷 사용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충복이 형이 업샷을 사용하면은 상박에 무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너무 많이 발휘가 될 거예요. 충복형 하드웨어에서는 상박 업샷이 된다는 거는 약간 상박이 약간 들어갔기 때문에 공이 큐가 큐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굳이 내가 업샷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살짝 상박은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큐끝이 올라가는 건데 충복형 같은 스타일에서 제가 봤을 때 큐끝이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큐끝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무게감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쿠션에 맞는 반발력이라든가. 그래서 아마 그 형은 치는 데 있어서 자기 당점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만 찌른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축구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구예요. 치고 나서 떨어지는 건 별로 안 좋고 떨어지는 건 반대로 큐가 안 나가고 큐가 밑으로 떨어지는 공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충북 시흥이잖아요. 경기도 시흥 소속이죠, 충북이 형은. 자, 오라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회전을 저렇게 올려서 치면 살살 쳐야 돼요. 회전량 많이 안 먹고 여기서 공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찌그러지잖아 지금. 당점을 저렇게 올려놓고 세게 치면 내 공이 찌그러져요. 저런 힘 배합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공이에요. 살살 이제 살살 쳐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치되 당점을 내리세요. 당점을 이렇게 내리지 말고 이렇게 팁을 뺀 상태로 그냥 팔 스윙이 하나 둘 여기서 착 나가세요. 착 하나 둘 착 원샷으로 자 지금 다음 큐에 두 캐치 못 치면 연습 끄고 치면은 연습 끄고 아닐 수가 있어요. 0084 찰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뷰스. 아 질이었다 이거 뭐 이거 뭐 하시고 뒷공이 안 치면 하자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해요. 실제 시합에서도 쫓아갈 때 이걸 쳤어요. 상대방 공을 띄워주면서 내 공을 포쿠션을 쳤어요. 맞으면 이런 모양이 거의 메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이 공이 뭐 이렇게 돼 있거나 거의 센터 포지션 다 돼요. 근데 안 맞았을 때는 상대방한테 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약간 승부인 그런 공들이에요. 뭐 이 공을 봐, 이 공을. 이 공을 보라고, 올릴까야. 이 공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 공을 봐야 돼. 아, 파티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두께를 아, 위해서. 두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두께 마지막 연습구를 면제받기 위해서. 방금공 같은 경우 이렇게 잘 쳐놓고 이 공을 못 쳤다. 만약에 꾸드롱 같은 선수가 이런 공을 쳐갖고 이 공을 맞춰놨어. 그럼 또 이런 포지션이 나왔잖아. 또 포지션. 거의 5점은 맞아야 했다 생각하면 돼요. 최소. 오늘 제일 안정감 있게 잘 치시는 분 있습니다. 이은비님. 25점으로 오셨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27점 정도로 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1등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립니다. 야, 두께씨가 아까 50알밖에 없었는데 제가 대큐 한번 쓰고 와서 지금 기 살았네, 지금. 그죠, 여러분? 제가 대큐의 기운을 받은 거죠? 땡큐 바커스 20개. 땡큐 바커스님 별풍선 110개. 땡큐 바커스님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 바꾸셨네요, 바커스님. 감사합니다. 지금 두께풍만 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야 이거는 여기서 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거의 조금 짧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 조금 짧아. 아, 2점 이상은 쳐야 돼요. 두께씨 2점 이상은 쳐야 돼. 자 여러분 12시 넘었어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2시 넘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종이 안님. 반갑습니다. 자, 빵꾸 치겠죠, 이 공? 우라는 키스가 걸려있으니까. 자, 치고 나서 내 공을 잘 꺾어놔야 돼. 그냥 보드랗게 쳐서는 나올 수 있는 각이 아니죠. 그렇죠. 저렇게 임팩트가 약간 들어가야 내 공이 꺾일 수 있는 각도가 나옵니다. 그냥 부드럽게 넣었거나 안 되죠. 저런 이 임팩트 양에 따라서 빵꾸를 쳤을 때 내 공이 얼마만큼 꺾일 수 있는지 양을 잘 몸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내 공이 여기서 팔을 요만큼 넣었을 때는 내 빵꾸로 요만큼 넣었을 때는 얼마만큼 부드럽게 나오고 또 여기서 하고 있다가 여기서 착! 스피드가 더 붙인 상태에서 두껍게 당점을 내려서 쳤을 때는 내 공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가락구 좀 치지 마라. 가락구 원삼이잖아. 자 여기서 또 들어가면 두께는 절망이다. 얍! 안 맞다. 손에 땀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치라고. 어? 한 킬만 더 열심히 쳤어도 됐잖아. 아, 예, 홍두당군님 같이 오세요.
아, 혼자 가라고 이러는 거 보니까 럭키 30인님하고 같이 오시나? 자, 얇게 쳐야 됩니다. 얇게 쳐서 회전력 많이 살릴 수 있는 힘배합. 천천히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쳐야 원쿠션에서 지금처럼 회전력을 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세게 쳐버리면 쿠션에 맞고 회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얇게 쳤는데도 짧아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럼 원쿠션에 회전을 먹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속도로 쳐야 되는 겁니다. 자, 빵꾸 맞아있다. 코너로만 가면 된다. 아이고, 이게 안 들어가. 두 개씩 공 어떻게 쓰나? 오! 야! 여기서 어떻게 쓰나? 내려오면 학구가 있는데? 있는데? 학구가 있어. 더 오는 게 좋아. 시각기로. 근데 어렵다. 자, 이거 못 치면 잘못됐어요. 자, 도전입니다. 이거만 도전. 못 치면 연습구 확정. 오늘 30분 연습구 30분 확정. 제가 혹시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연습하고 가라고. 자, 30 들어와야 되는데 출발선. 여기서 68에서 이렇게 38.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력을 잘 살려야 돼. 오. 아, 어, 연습해, 오늘도. 어, 연습하면 돼, 형. 너 상심하지 마. 연습하면 되지. 사유나라. 어, 연습 확정이에요. 지금 아까 102알 있었는데, 5점인가 지금 102알 있었는데, 지금 뭐, 이, 두들겨 맞은 게 10점은 두들겨 맞았어요. 아, 연습하면 되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기 뒤로 치나? 뒤로? 뒤로, 여기 28에서 30 사이로 뒤로 치면 되는데, 지금. 약간 회전이 많이 살려서. 다이렉트네. 뒤로가 좋아 보였는데. 아, 문 닫는데 감정이 실린 걸 느끼셨어요? 아. 거의 이거죠.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왔다가 엄마가 아 돈 없어 너는 새끼 엄마가 뭐 은행으로 보이냐 이렇게 하니까 열받아갖고 아 알았어 하고 문 콱 닫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저러고 몰래 엄마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하나 빼가는 거지. 몰래 연습구 빠져나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자, 여기 떨어지는데 라인 보자. 이렇게 많은데 여기 들어오는 라인이 30보다는 이렇게 35 정도 라인 맞으면 돼요. 35. 지금 47 정도 출발이니까 35. 야, 짧지. 지금 30 맞았으니까. 방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연장풍 봤습니다. 별풍선 깎아드릴게요. 연장풍 두 개. 두께씩 풍 두 개. 두 개에 2분씩. 두 개에 2분씩. 어, 퇴근하려고 그러면은 두 개 줘갖고 2분 더. 퇴근하려고 그러면은 두 개 줘갖고 2분 더. 내 끄댕이 계속 잡는 거예요. 자, 툭, 뱅크샷, 원쿠션, 투쿠션. 아, 드렸다. 야, 잘 드셨다. 야, 본인은 흐뭇해하고 계시네. 예? 독불장군님도 후보자. 당구협회 회장님 별풍선 50개 땡 큐 쌉싸. 아, 당구협회 회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분을 퇴근할 때 2분씩 보내줘. 퇴근하려고 하면은 2분, 퇴근하려고 하면 2개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 50개면 한 시간. 아니 나 간다 이러면은 두 개, 나 간다 하면 두 개. 아, 두 개 2분 하라고. 아, 나이스. 잘 쳤다. 더 올릴까. 아, 자, 식각기 한 번 더. 기가 막히게 아스발이 제대로 걸어서 여기서 거의 일자로 가면서 속도가 붙어서 팍.
힘들겠지? 지금 6,000원이면 할만하네. 할만하네요, 그죠? 살타형님. 할만하네. 얍! 어, 예, 좋습니다. 이중일. 야, 이러면서 TTT. 야, 열렸어. 아, 오늘의 공이라고 하면서. 그쵸, 전에 몇 번 했었어요, 저희가. 그거를. 그러면은, 오늘, 게임을, 게임을 안 치게 되면은, 게임 칠 사람이 마땅히 없다. 그러면은, 어저께 영상, 지금은 영상이 못 올라가 있으니, 안 올라가 있으니까, 어저께 영상을, 저희가 녹화 따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드리면서,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때요? 괜찮나요? 여러분이 괜찮다면 하고, 게임 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걸로 가고. 자, 키스. 어우, 지린다. 됐어, 이거는. 됐어, 됐어. 퉁! 되겠지? 안 되네. 와. 자, 말구. 이은빈님. 공 잘 받았죠? 아. 아, 이사, 어묵꼬치님, 2분 더 추가요. 아, 쪼갱이 그러네. 2분 더 추가요. 멘트로 써주세요, 여러분. 두 개 보내고. 두 개씩, 2분 더 추가요. 자, 이거지. 지금 손님 없어가지고 오늘 빨리 퇴근하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와가지고, 뭐, 돈도 안 되는 5,000원짜리, 여기 오뎅국 국물 하나만 주세요. 또 퇴근하려고 했더니 오뎅국 한 번만, 술도, 안주는 안 시키고, 소주 한 병만 추가해요. 거의 그런 거지, 뭐. 아. 어, 빨리 상품 줘, 얘들. 어, 적고 저거 갖고 와요. 예, 대회 같은 것도 나가죠. 아. 좋다님, 감사합니다, 두 개. 아니요, 2,000원짜리도 계산해서 상금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상금도 완전 웃기는데? 네. 뭐, 다 찔끔찔끔인데? 아, 진짜로? 어, 압도적인 사람이 없어? 없어. 다 실수 조절을 제대로 기가 막히게 했네. 잘했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 연습 쉴드풍 한번 받고 오늘 깔끔하게 좀 일찍 끝나자. 맨날 이렇게 하면 몸이 남아남질 않아. 하루씩은 좀 일찍 끝내서 우리가 몸을 충전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음날 더 재밌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실대폰 그래. 2만 개. 2만 개는 하루자 애들이 웃어. 미친놈이라고 그래. 2만 개라고 하면. 2만 개 나오면 안 해도 된다니까, 형. 2만 개면은 방송 접어, 그냥 내가. 뭔 2만 개 같은 소리야. 뭘 2만 개. 자, 순위 정해드릴게요. 순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2만 개 줘봐라. 내가 할 거 가면 내가 불러. 야, 1등. 더 올릴까? 마지막 켜갖고 1등이 됐네, 이렇게. 야, 더 올릴까? 138, 1등이에요. 야, 2등. 광풍형, 109알. 3등. 이은빈님, 107알. 4등. 송기수 선생님, 106알. 5등. 비상군님, 103알. 뭐 이래, 진짜. 야, 박빙이다. 내가 7점을 잘 쳤잖아. 모험당구형, 6등. 92알. 두께씨 7등 85알 꼴등 독불장군님 60알 야 아니, 내가, 이 상금 내가 지급해드리고 올게요. 내가 7점을 잘 쳤잖아. 뭐야 이거 어쩜 이렇게 치수들이 이렇게 아니 오늘은 이제 좀 쉬자고. 어? 오늘 좀 쉬자고. 어? 게임 칠만한 사이즈가 없어요 오늘은. 어, 오늘 게임 칠만한 사이즈가 없어. 조용히 하라는, 씨. 넌 채팅창 쓰지 마, 채팅 하지 마. 어? 아니에요. 우리 오늘은 이겼어요. 괜찮아요. 아, 오늘 좀 쉬어야 하는데. 연습고. 예, 끝나면 제 카톡 문의 줄게요.
좀 기다리세요. 오늘 1시간 동안 카톡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진짜로요.